Hi there, this is Victoria. 여러분의 리스닝과 스피킹이 수월해지도록 영어 소리를 쉽게 풀어드리는 빅토리아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영어 단어는 한국어와 다르게 단어마다 강세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단어마다 강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드는 생각이 그 단어도 다 언제 찾아봐?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영어 단어들 강세 주는 법칙 혹시 있으면 알려달라는 댓글이 있어서 준비해봤어요. 그럼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Let's go! 영어 공부가 진짜 피곤하죠. 진짜 X 같은 게 뭐 이렇게 단어마다 다 강세가 달라지고 그래. 그죠? 그래도 강세 법칙이 있다고 하니까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자, 강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음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영어의 음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짧아진다고 이전에도 영상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스크린에 보이는 이 단어, 이거 음절이 몇 개일까요? 스트레이트 이렇게 다섯 음절 아니고요. 얘는 surprisingly it's one syllable. 놀랍게도 이음절 단어예요. 우리가 영어 리스닝이 조금 힘든 이유는 straight라는 다섯 개의 음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음절 straight 하고 넘어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국어는 국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모음 하나에 위의 기억, 아래의 기억 이렇게 맥시멈 두 개의 자음이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영어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뭐 A 스펠링 하나라던가 아니면 AI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묶음처럼 한 번에 소리 나는 모음, 요 모음 묶음 앞에 자음 세 개, 맨 뒤에 자음 세 개 이렇게 총 여섯 개까지 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영어는 하나의 모음에 자음을 6개까지 한 번에 발음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영어 발음을 할 때 우리가 이 단어를 스트레이트 하는 것처럼 우리가 으라고 쓰는 모음 소리, 으, 스, 트, 이 으 소리를 싹 사라지게 하면 영어 음절과 개수가 좀 비슷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단어 보여드릴 테니까 음절이 몇 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는 모음이 몇 개 있을까요? A 하나, 중간에 UA 하나, 맨 마지막에 오는 E. 근데 맨 마지막에 E는 우리가 보통 소리를 내지 않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오는 E는 그냥 묵음 처리, 없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는 몇 개의 음절이죠? 모음이 두 개였으니까 language 이음절인데 강세는 이음절에 옵니다. language language 강세는 language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보다 language language 앞으로 약간 미는 듯이 강세를 주는 게 좀 자연스러워요. 자, 따라해볼까요? 내가 알고 있는 language라는 소리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들리는 소리를 똑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language language 괜찮으세요? 입술 내미셨어요? language 자, 얘도 한번 확인해볼게요. 일단 먼저 모음 찾아야겠죠? E 하나, O 하나, 여기도 O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Y Y도 E라는 모음의 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음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얘는 음절이 economy 이렇게 네 개의 음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강세는 어디 오냐면 두 번째 음절에 옵니다. 그럼 첫 번째 E라는 소리를 낼 때에는 소리를 좀 작게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이음절 힘 빼고 이음절에 강세를 줘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economy 앞으로 미는 거예요. economy 아니고 economy economy 자, 음절을 어떻게 보는지 간단하게 파악했으니까 이제는 단어를 볼 때 어디에 강세를 주는지 법칙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음절로 구성된 명사나 형용사들은 보통 강세를 이음절에 줍니다. 이음절로 구성된 명사들의 90%는 이음절에 강세를 준다고 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보통 드라마라고 하는 단어, 얘 음절이 두 개죠? 왜? A, A. 음이 두 개니까. 자, 발음 한번 해볼게요. 드라마 안 되고요. E-D-R-A를 한 번에 발음하셔야 돼요. 드라, 드라. 아마도 한 번에 발음하려면 드라가 아니라 드라, 드라 이런 소리를 내게 되실 거예요. 드라마 안 되고 드라마 하면서 마지막 많은 힘을 좀 빼주세요. 드라마. 자, 레몬은 발음 어떻게 할까요? 레몬 아니고 레몬, 레몬. L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맨 앞에 을 소리를 좀 내주시면 편하네요. 그래서 레몬. 리을 발음 아니고요. 레몬. 한국어의 리을 발음은 랄랄라, 혀가 천장에 닿아요. 그런데 영어의 L 발음은 윗니 뒤에 닿죠. 그래서 레몬이 아니라 레몬, 레몬 이런 소리가 나는 게 좋습니다. 같이 발음해 볼까요? 레몬. 세 번째 단어 발음해 볼게요. 몸이 두 개일 때 첫 번째 단어 강세 가볼게요. father. 강세를 주지 않는 요, 이 같은 모음들을 힘을 빼서 작게 소리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father. 자, 영어 발음해 볼게요. 이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발음 너무 힘들다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거든요.
얘 음절 몇 개일까요? English 아니고 English 이 하나하고 I 모음 두 개밖에 없어서 얘는 이 음절 소리예요. English, English. 왜 이 소리가 우리한테 되게 어렵냐? 울림이 있는 G하고 울림이 있는 또 L 소리, G, L 이런 소리들이 한 번에 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English라고 소리가 낼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English, English. English. 다양한 자음들을 한 번에 소리 내셔야 돼요. 그래서 English. Are we good? 이번엔 형용사 볼게요. 똑똑한, 명석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이 단어 clever 아니고 모음 두 개라서 clever, clever, cle 얘도 한 번에 소리 내셔야 돼요. CL, clever. 근데 whisper는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 아니면 동사인데요. 예, 속삭이다, 내지는 속삭임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이거는 발음 어떻게 할까요? 모음 두 개니까 이름절의 강세. Whisper, whisper. WH일 때 보통 H 소리 사라져서 whisper라고 소리 많이 냅니다. Whisper보다는 whisper. 자, 세 번째 단어는요. Y도 모음 역할을 한다고 했었으니까 얘도 pretty 이런 식으로 음절이 두 개예요. 첫 번째 음절에 강세 줘볼게요. Pretty, pretty. 네 번째 단어는요. 이 careful이라는 단어는 음절이 두 개예요. 생긴 건 모음이 세 개가 있죠. A도 있고, E도 있고, U도 있고. 근데 care라는 단어와 full이 합해져서 이 중간에 있는 E는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careful, careful, careful 아니고 careful 이렇게 두 개의 소리를 냅니다. 같이 한번 발음해볼까요? 이름절 강세, careful, careful. 이음절 명사들 중에 이름절 강세가 아니라 이음절의 강세를 주는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법칙을 따르지 않는 단어들은 보통 외국에서 온 단어들이 많다고 해요. 한국보다 프랑스에서 온 단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호텔이란 단어 발음 한번 해볼까요? 얘는 이음절 강세. 그래서 호텔이 아니라 호텔, 호텔라고 소리내주세요. 같이 해볼까요? 호텔. 한국에서도 요즘 많이 쓰는 단어인 것 같은데요. 고메, 고메 위크 이런 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고급 식료품들을 고메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고메. 고메. 맨 마지막에 T 삭제됩니다. 자, 우리 발레 파킹이라고 하죠. 어디 뭐 레스토랑 같은 데 갔을 때 차를 맡기는 그 발레 파킹 서비스. 이거를 발레 파킹이 아니라 V 발음으로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백조의 호수 발레가 될 수 있어요. 자, B 발음 아니고 V, V. 백조의 호수 발레도 그렇고 이 발레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강세 둘 다 뒤에 옵니다. 발음 한번 해볼까요? 일단 발레 파킹 먼저 한번 해볼게요. 처음 시작할 때 V니까 발음이 새어 나와야 돼요. Valet, valet, valet가 아니라 valet, valet. 호두깎기 인형 발레, 그 발레는 어떻게 발음하죠? 비슷해요. Ballet, ballet. 걔도 끝날 때 T 소리 내지 않고 lay라고 소리 냅니다. 대신 입술 다물어서 ballet. 발레 파킹의 발레는요? Valet. 자, 우리 차 탈 때 세단, 세단 이러잖아요. 세단은 강세가 두 번째 음절에 와요. 얘도 영어에서 봤을 때는 외래어인가 봐요. 자, 강세 뒤에 줘서 한번 발음해 볼까요? 첫 번째 음절 힘 빼고 sedan. 얘를 세라고 하지 않고 목소리 힘 빼주세요. sedan, sedan. 그래서 dan라고 소리 내기. 자, 이번에는 이음절짜리 동사나 전치사들은 어디에 강세를 주냐? 보통 이음절에 온다고 해요. 근데 이 법칙이 항상 100% 적용이 아니고요. 거의 한 60% 정도 된다고 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예외가 좀 많기는 합니다. 믿다. 요거 맨 마지막에 오는 이 발음은 묵음 처리되죠? 강세는 이음절에 주니까 맨 첫 번째 b 부분은 굉장히 애매하게 작게 소리 내주세요. 한번 해볼게요. believe. believe. 아니고 believe. 자, 두 번째 단어 confirm 해주세요 라고 보통 회사에서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영어 강세는 이음절에 옵니다. 그래서 confirm이 아니라 confirm, confirm. F 소리 굉장히 세게 내주시는 게 필요해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는 please confirm, please confirm.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선호하다 세 번째 단어 바로 볼까요? prefer가 아니라 prefer, prefer. 자, 네 번째 단어 포함하다란 단어죠. 동사 있는 힘 빼고 include, include. 그래서 N 소리만 정말 살짝 내준다고 생각해주세요. 대신에 소리가 없어지면 안 돼요. include. 전치사들 중에 이음절짜리들, 예를 들어 under, over 이런 단어들, 이름절에 강세 오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이음절에 올 가능성이 조금 높으니까요.
60%라고 하니 같이 한번 소리 내볼게요. 자, between이란 단어 발음할 때 얘 T하고 W가 한 번에 빠르게 발음이 돼야 돼요.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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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ween 아니고 between, between 이렇게 소리 내보세요. 두 번째 단어, 어는 애매하게 소리를 살짝 줄여서 소리 내주시면 돼요. Aside, aside 얘도 똑같아요. Above, above 요거는 음절이 두 개죠? 왜? 처음에 오는 A, 중간에 오는 AI 이렇게 모음 묶음이 두 개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발음할 때 again이라고 발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against 아니고 again, again, against 이렇게 발음해 주세요. 같이 소리 내볼까요? Against, against